숫자는 1999년부터 4년간 연재됐던 4부작 시리즈 만화입니다. 일본 지리산 작두는 2000년에 개봉돼서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. 2부는 과속 스캔들과 써니를 만든 강형철 감독이 연출을 맡아서 저 역시 이번 영화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관객과 멋지게 소통할 수 있는 강형철 감독이 타짜 신의 손을 만든다고 하니까 전편의 감독이자 후반의 관객으로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오케이입니다. 타짜 1편을 보게 된 게 제가 감독 데뷔를 준비하고 뭐 한참 시나리오를 쓸 때 그때였는데 굉장히 놀라운 영화를 봤고 나중에 감독으로서 좋은 영화에 평을 쓸 수 있을 기회가 주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마침 저한테 기회가 주어졌고 답선 물었죠. 과속 스캔들 써니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내셨다는 그런 점에서 검증이 됐잖아요. 리더로서 굉장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다. 조용조용히 현장을 지휘하고 자기가 원하는 씬을 만들어내고 제가 디테일 강의라고 부르는데요. 자신이 연출하려고 하는 그 씬이 정확하게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. 머릿속에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 같고요. 항상 그 젠틀함을 잃지 않으셔서 그게 너무 좋아요. 배우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쏙쏙 캐치해서 그 씬을 만들고 풍부하게 만드는 영감이 가득 카메라 위 가운데서 돌 거예요. 카메라 딱 돌았을 때 딱 얘한테 좀 한 다음에 나눠주기 시작. 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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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 이렇게 찍을 거예요. 지금 한 판을 끊어. 바꿔치기. 가보자.